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x 빼기 x 분의 x 빼기 x 분의 y 빼기 y 하면 된다. 2분의 2 로그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n 제곱 2n이 되죠. 그래서 2분의 로그 2의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로그 2의 n 제곱 플러스 2n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분의 1의 로그 2의 n 제곱 플러스 2n 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인 거죠. 2분의 1이 안에 없었습니다. 밖에 있었어요. 일단 이 부분도 좀 아까 잘못된 정보 중에 하나니까 좀 교정하고 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에서 분모 자리는 n에 n 플러스 2로 바꿔가지고 여기다 1 집어넣은, 2분의 1은 다 빼서 맨 나중에 계산하기로 하고요. 시그마 이제 적용할 계획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3에 2, 2. 물론 로그가 이렇게 있는 상태여야 이제 얘네들이 곱셈으로 연결이 되겠죠. 2, 4에 3, 3. 3, 5에 4, 4. 그리고 7, 8에, 7, 9에 8, 8까지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묶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2분의 1하고, 로그하고, 9분의 16이 되는 것이죠. 2분의 1, 로그 2의 4제곱, 마이너스 로그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아, 참, 이럴 필요 없잖아. 자, 그냥 내비둘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렇죠. 루트 씌우는 건 3분의 4가 되겠고요. 이제 2 밑에다 갖다 이렇게 놓는 거. 근데 이거 로그 2였나? 밑이? 아, 로그 2였군요. 그러다가 로그 2를 내가 놓쳤네요. 자, 로그 2 밑인 거 교정해주면 최종 결과물은 3분의 4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아까 2분의 1을 여기다 써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2분의 1을 그래서 여러 번 계속 곱하게 되는 거였어. 그게 좀 잘못됐던 거고, 2분의 1이 밖에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다행히 딱한 번만 계산해도 되는 상황으로 제대로 교정을 좀 해낸 거야.